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외아들처럼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독생자였다는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유일한 생명의 표현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유일한 표현이었으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의 유일한 표현이자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아들의 생명, 신성하고 거룩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독생자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로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9월 17일 토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곧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증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안타깝게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어떻게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육신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제쳐두시고 완전히 인간이 되시고 또 완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방법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합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 의심할 여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나타내신 형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예수님으로 불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러한 주장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3절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들이 알고 본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빌립이 의구심을 갖자 예수님이 하신 답은 가장 분명한 방법으로 그 논쟁의 정점을 찍고 마무리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씀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자신이 모든 것의 근원이며 모든 것이 내용이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부활이다. 나는 모든 것의 근원이며 나는 너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의 내용이며 해답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곧 나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것의 배경과 이것의 의미는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이 대체 누구에게 잘못을 하고 누구에게 죄를 지은 것입니까? 그리고 그 죄를 누가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용서를 선포하실 때 어떻게 그가 사람으로서 죄를 용서하는가? 이렇게 그들은 당황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죄로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자신이심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죽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 안에서 영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 안에서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며 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때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고 교회를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며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때만이 구원받고 그의 왕국 안으로 그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셨던 그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복되신 주 예수님, 당신은 놀라우시며 영광스러우신 하늘과 땅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주의 거룩한 이름을 경배합니다. 주의 왕국이 영원하고 주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당신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권세와 찬송을 영원무궁히 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복되신 주 예수님, 당신은 놀라우시며 영광스러우신 하늘과 땅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주의 거룩한 이름을 경배합니다. 주의 왕국이 영원하고 주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당신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권세와 찬송을 영원무궁히 드립니다. 아멘. 영어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